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M커브 현상. 지난 2월 4일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여성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이 결혼, 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버티더라도 육아와 직장일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죠. 여기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M커브 현상과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M커브 현상이란 20대 초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여성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다가 자녀 양육이 끝나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되는 모양이 가운데가 쑥 내려간 영문자 M을 닮아 붙은 이름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나타내죠. 여성 인력에 있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나 스웨덴의 경우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 그러니까 가운데가 둥그렇게 올라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운데가 내려가 있는, 즉 20에서 30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에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현실상 가정에 있다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은 후 다시 사회에 나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해당 직종에서 가장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일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전문가가 되기 힘들고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직이나 계약직 등에 머물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모두 M커브 현상의 부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경력 단절 현상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그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 문제, M커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정부의 정책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이야 여성이 일하는 거야 당연하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엄마가 된 여성에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20, 30대 여성의 육아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좀 사정이 나아지면은 다시 일하는, 그래서 가운데가 푹 꺼진 M자형으로 고용 동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꺼진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게 바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반듯한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 문제 마침 경제 핫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볼 시간이 잠시 후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문제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생생경제에서 여러 번 다루면서 질 나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임금 면에서 보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직접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과 전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 분이 한 10명 중에 4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네. 그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네, 저도 10명 중에 4명, 정확하게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36.9%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세요. 36.9%요? 예, 네. 정확하게요. 굉장히 놀랐는데, 특히 이게 증가 추세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 예. 2003년에는 14.4%였어요. 예. 그런데 2013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36.9%, 3배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아주 빈곤한 형태가 예. 돼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 이렇게 된 이유가 예. 주로 우선
이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네. 특히 시간제 일자리 7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전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월 그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시고, 예. 이것이 10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우선 물가나 뭐 학비나 교육비나 이런 거 다 오르잖아요. 예.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값도 보니까 뭐 500원에서 1,000원, 1,500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여성 임금만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점점, 그리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금이 또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저임금 미만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그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제뿐만 아니라 여성 비정규직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한 26.1%. 그러니까 4명이 1명꼴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세모녀의 비인이 예, 자살한. 예. 그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자리를 잃는 순간 저축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혹시 그럼 남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하고 또 비교가 되나요? 이 최저 남성 시간제 일자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시간제 그러니까 일자리 특징이, 자체가. 예, 시간제 일자리, 예. 전반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최저임금 민만율이 36.9%. 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그 35.1%예요. 뭐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간제, 예. 일자리라는 직종 자체가, 네. 특히 저임금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곳에서만 많이 발생을 하거나, 예. 혹은 이 시간제 일자리를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예 양산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네. 공공 부분에서조차도, 예. 5시간짜리 시간제 일자리를 2.5시간으로 줄여버리거나, 예. 혹은 본인이 원해도 더 이상 근로를 못하게 하거나, 이러다 이런 이제 저임금 근로 직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예. 거기다가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도 높겠죠. 네. 그러니까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도 너 아니어도 그 신청하는 사람 많어. 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제 일자리를 이 정부는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워낙 초점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 핫 이슈가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빈곤이 늘어날까? 아니면 일자리를, 네. 늘리면 빈곤이 줄어들까? 답은 뭔가요? 아,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르고요. 예. 직종별로 좀 다른데, 네. 최근 이제 핫 이슈가 된 이유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빈곤이 강화되는. 네. 그러니까 빈곤율이 더 늘어나는. 이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네.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곤 늘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핫 이슈가 된 거. 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게 핫 이슈가 된 이유는, 예. 글쎄 선진국에서조차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빈곤이 늘어나.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저임금 미만율이나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수위를 차지하거든요. 네. 세계 뭐 5위 이내에 든다든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배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을 가게는 가져오고, 네. 일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예. 이유는 훨씬 더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유는 금융 투자나 이런 데로 돌지 생산적인 투자나 임금을 주는 데로는 가지 않는 이런 잘못된 지금, 네.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될 돈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나쁜 일자리만,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네. 늘리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좀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상당히 밀어붙여서 하지 않았나요? 그쪽은요?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됐죠. 텐텐이라고, 네. 10.10달러로 할 거
거고 네. 의회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미국 사회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갔다 오신 그 다보스 포럼 네. 뭐 이번 올해 주제가 뭐였냐면 소득 불평등과 청년 실업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 예.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그 저임금의 일자리라는 것으로 이게 당연시 되고 있다면 네, 예. 근로 조건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가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개선된 게 있습니다. 뭐죠? 사회보험이요. 예? 사회보험 가입률이요. 아, 사회보험 가입률이요? 예,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 10년 동안 계속 그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말이었죠. 2007년도에 네. 사회보험연 지원 제도라고 해서 그걸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보험료조차도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제 제도화를 했고 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그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도 400만이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현재. 그나마 그래도 전 정부가 해놨던 것으로 좀 예. 나아지는 게 사회보험료의 근데, 가입이고. 그런데 예. 그조차도 예. 400만 정도는 가입을 못하셔서 예. 실직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예. 일자리를 늘려서 네. 일단 70%를 맞추겠다는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좀 무리한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률을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죠. 네. 고용률을 늘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네.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일하시는 분들이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네. 나눌 수 있죠. 그 방식이 있고요. 예.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부 일자리를 쪼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시간짜리를 3시간, 3시간으로 쪼갠다든가. 예.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은 그대로 놔두고. 네.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쪼개기. 예. 장시간 근로는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쪼개는 방식. 그래서 나쁜 일자리로 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더라도 이런 임금 네. 수준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직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졸 예. 여성들,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들도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세요. 네. 이분들이 육아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안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임금이 낮다 보니까 예. 아예 보육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여성 고용률은 소폭 한 0.4%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기간 동안에요? 지금 어느 그러니까 2013년 2012년 대비 2013년에 좀 나아졌다는 게 네. 0.4%였고요. 예. 그다음 네. 2002년하고 대비를 해봐도 0.3%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성 고용률은 0.3%밖에 증가하지 않고 나쁜 일자리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 대부분 이제 대졸 여성들이 됐는데 이 네. 대졸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일자리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너무 나빠서 예. 오히려 고졸 이하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예. 일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임금 수준도 예. 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조건도 나아지지 않는 예.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경단력,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네. 의도대로 안 되는 거네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예. 경력 단절 여성은 가장 핵심 집단이 대졸 여성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 외국하고 달리 특히 유엔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대졸 여성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찾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경력 단절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네.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오느냐면 나이가 더 드시거나 예. 아니면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거나 네. 이럴 때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나쁜 입장, 그러니까 정규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 이제 근로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학습지 선생님이 돼서 네.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그럼 네. 이런 질낮은 일자리만 계속 생산되지 않도록 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뭐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별다른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봐도 전체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전체적으로. 그게 네덜란드 모델의 특징이에요. 예. 네덜란드는 지금도 130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시간제 근로를 늘리기 시작했던 10년 전에는 1500시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제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시간 차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는 최저임금이나 시간당 임금을 10% 정도 더 줍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예.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책,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네. 그래서 풀타임과 그러니까 정규직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그 근로시간 차이를 별로 없앨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의 네. 경우는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주는 정책이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 부분에서 아주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것이 외국에서 썼던 예. 뭐 별다른 정책이 없고 그렇게 두 가지를 써서 그것도 그러니까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면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요. 예. 정규직. 그렇게 좀 하면 예. 그나마 여성들한테 혜택이 간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 예. 효과로 나타난 겁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네덜란드 사례 모르나요? 네덜란드 사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런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이것만 말씀하시지. 네. 그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늘렸고 어떤 시간제 일자리였는지를는 예. 말씀을 안 하세요. 모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오늘 의원님이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 총파업 예. 현장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이분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그 길게,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예. 우리가 네. 어떻게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예. 그런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아마 청소 영역 노동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총파업을 선언한 건,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하시고요. 특히 대부분이 네. 나이가 많으신 50, 60대 분들이셨어요. 아, 네. 여성분들이셨고. 예. 그래서 함께 하면서도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함께 해서, 개선을 해보겠노라고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뭐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용역 노동자라고 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큰 걸 원하지 않는 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용역 업체라도 좀 네.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중간에 돈 떼먹지 않고 예. 그다음에 단가 마음대로 후려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 대학이 대부분이니까 대학 원청 대학에서 남아 아이들 교육을 하고 인권이나 정의를 가르친 대학에서 좀 우리한테 제대로 된 그런 예.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네. 저희들이 중앙대라든가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전체 대학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내 어머니고 아버님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예, 함께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일에 계속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는데요. 2시간도 모자라 채 전하지 못한 경제뉴스, 정말 짤막짤막하게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최근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도권 경매 아파트 물건이 올해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물건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매 신청 건수가 줄고 경매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전문직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취업자 2,500만 명 가운데 의사, 변호사, 교수, 가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업은 496만 명으로 20%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와 요양사가 많이 늘어 전문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기업 경영활동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직접 경험했고 대부분 실제 피해까지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는 금융 보증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납품, 노동, 고용, 인력 분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또 이벤트를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상승해서 마감하기는 했는데 4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예전 수치보다는 좀 하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잠정치가 3.2%가 나왔었고요. 네. 시장 컨센서스가 2.5%였는데 그것보다 소폭 하회한 2.4% 전분기 대비 연율로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분기가 4.1%였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로는 좀 크게 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증가세가 지난 잠정치 때는 3.3% 증가였는데 그것보다 크게 하락한 2.6% 증가세를 보인 점이 전반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도 이제 그 수출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잠정치 때 1.3%포인트 GDP의 그 성장 기여도로 보였는데 네. 1%로 좀 낮아졌고 또 기업 재고라든가 정부 지출도 좀 소폭 하향 조정되면서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건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종전에 6.9%에서 10.6%로 뭐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한파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GDP 하향 조정이 일어난 것 같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1분기 GDP 성장률도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뭐 둔화될 것 같습니다. 2% 중후반에서 2% 초반 혹은 2%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미국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늘어도 소비와 수출 증가율이 좀 예상보다 낮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왜 경기가 회복을 하다가 중간에 침체에 잠깐 빠지는 소프트패 이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12월과 1월 경제 지표가 일단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했고요. 또 그 장기적인 회복 추세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소프트 패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기간 자체는 상당히 짧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컨센을 감안하면은 좀 전월보다 더 낙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또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 회복 추세가 상당히 뭐 여전히 크게 훼손됐기보다는 네.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좀 예.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게
저 조금 침체되는 기간을 가지고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소비 심리가 좋다고 하셨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수들을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가 있어서 2월의 경제 지표들이 그러면은 이게 짧은 침체일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줄지 그게 궁금해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이제 침체라고 좀 보기에는 약간 어렵고요. 네.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그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월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전월보다는 소폭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전월에 51.3포인트로 상당히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죠. 좀 급락에 따른 어떤 좀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반등폭이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2포인트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형성된 컨센 자체가 좀 12월과 1월의 경제 지표는 한파의 영향이 컸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지표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2월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 연평균이 뭐 18만 명, 19만 명 사이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수준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한 수준이지만 12월 달에 뭐 7만 명, 1월 달에 11만 명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미국 고용 회복에 대한 어떤 우려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세로 보면은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신규 일자리. 그리고 지난주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위축되는 게 한파에 의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한파가 영향을 뭐 제한적으로 준다고 봐야 될지 이런 그 속도에 따라서 유연한 통화 정책이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옐런 의장도 이제 청문회 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의 부진이 모두가 다 한파의 영향은 아니다. 라는 쪽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업들의 좀 재고 조정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보면 한파의 영향이 저희 예상보다 다르게 한파의 영향이 작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이면에 어떤 경제 지표의 어떤 회복세를 크게 막을 만한 어떤 좀 충격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고용과 성장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이 뭐 4.4분기에 뭐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015년보다는 더 이후 2016년 그 수준까지 좀 미뤄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보다는 중국의 걱정이에요. 예. 이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HSBC 거랑 또 정부께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위축 국면을 나타낸 것도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죠.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HSBC PMI 제조업 지수는 주로 이제 그 중소형 수출 기업들의 네. 서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는 이제 국영 기업, 좀 대형 기업들의 서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BC PMI 제조업 지수는 이제 기준선을 이제 하회한 48포인트 선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2월 PMI 제조업 지수도 전월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50.2포인트로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의 모멘텀은 제한될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낙폭도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전인대에서 이제 구체화될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가 개혁 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춘절 이후에는 이제 PMI 제조업 지수가 3월, 4월 좀 반등했던 추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전인대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수출 기업
것들을 좀 장려할 만한 어떤 지원책들도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좀 위안화도 강세에서 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PMI 제조 지수의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 막 개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정협, 그러니까 전국 정치협상회의하고 또 5일에는 전국 인민대표대의 전인대가 개최가 되잖아요. 예. 여기서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중국이 성장률을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할 것인가 이거 같아요. 예.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GDP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뭐 이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기존의 7.5%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7.5% 기존 7.5%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유지될 하나는 것으로 예. 예 일정한 목표치보다는 좀 구간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에서 7.5% 뭐 이렇게 구간으로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를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제 분기마다 발표되는 성장률이 7.5%를 하회할 경우에는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7%로 딱 맞춰서 네. 낮추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보다는 좀 개혁 쪽에 좀 무게를 두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좀 시장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은 좀 시장에 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고용시장 안정인데 그런 그 고용시장의 어떤 완만한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에는 7% 초중반의 성장률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좀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뭐 엔트 증가율이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전년 수준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그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어떤 전인대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로 딱 낮추었을 경우에는 정말 예.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초중반대로 예. 유지를 하면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 개혁도 하고 성장도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시죠? 예,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거 인민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예. 네. 일단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이제 7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뭐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최근에 위안화 약세는 좀 내부적으로 인민은행이 좀 의도적으로 좀 해석 의도적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좀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2012년 4월에도 이제 그 달러화 대비 위안화 변동폭을 기존 0.5%에서 1%로 확대했을 때도 위안화는 좀 약간 절하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네. 또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 등이 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들의 부담을 좀 네. 일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약간 일방적인 위안화 강세 배팅하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시장의 알겠습니다. 기대를 다소 완화시키려고 하는 예. 의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위안화 약세가 뭐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네.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더
덜 먹으셨지는 않으셨을 거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분별이 뭘까요? 네. 머리를 좀 검은색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이죠. 저 네. 어렸을 때 이거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17년 만에 부활한다 그랬을 때 좀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네. 1년 만에 찬밥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 재형저축 가입자가 네. 그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5만 2,297자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6달 동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뭐 실제로 이제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시들시들해졌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 우리 재형저축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네. 해서 1976년에 생겼고요. 이게 95년까지 유지가 됐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년 이제 부활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재산 형성 저축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되게 높았어요. 예, 20%가 넘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다 만들었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저축 장려금이라고 해서 네. 추가 금리를 더 줬던 부분이 있는데 아, 예. 일단 이게 이제 새로 생기면서 금리가 이제 4% 정도 됐었는데 이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장기 저축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7년에서 최대 10년 정도를 넣어야만 그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계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게 4%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더 낮기도 한가요? 네, 금리가 일단 3년간은 4% 고정금리가 네. 되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동금리입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이제 3년간만 4%가 되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네. 중도에 해지하시면 뭐 해지 수수료라든지 네. 비과세 요건을 적용 못 받기 때문에 해지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불황이어서 그런지 가입하셨다가 해지하는 분들도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반에 사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형저축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줄 거고 그리고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비과세 상품들이 상당히 줄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때 예. 이 상품이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초기에 가입을 뭐 첫 달 주택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지하는 사람이 훨씬 네.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로 보면 우리 가계 순저축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예. 이제 1년짜리 단기 저축을 하기도 힘든 가정이 예. 많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7년짜리 장기 저축이라고 하면 초기에 가입한다 손치더라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 요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리고 6924님 상담 내용인데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게 사실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헷갈리는데요. 연금보험 가입을 하려고 찾아봤더니 연금저축보험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쪽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일단 그걸 짚어주시고 수익률 비교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예. 일단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인데요. 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 네. 이거 가지고 좀 나누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연금저축이라고 붙어 있는 상품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연금저축보험 이외에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예. 통상적으로 이거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10년 정도 유지하시면 그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네. 해서 들었으니까 연금저축이 맞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거를 가입을 해야지 좋을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일단은 이제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으면 연금저축 네. 류에 이제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가 유리하실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상품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는 예, 연금소득세 5.5%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잊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후에 과세를 하지 않죠. 네. 예,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바뀐 부분은 최근에 있는 연금저축들은 그 일정 기간 수령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연금저축보험들은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네. 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소 15년을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 연금저축을 나중에 목돈으로 받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불입을 하시고 네. 또 연금을 받기까지 또한 최소한 뭐 5년에 10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10년 이상 되는 금융상품들은 그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반 이상은 해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나중에 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나중에 수익이 더 된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그때까지 넣으실 수 있는지 네. 그거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뭐 수익률 비교하시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과거에 뭐 언제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시점에서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느 상품이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는 상품을 네. 가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 말고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단어에. 네. 원금 손실이나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원금이라는 이제 개념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한데 네.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존재합니다. 네.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만큼이 존재하고요. 대신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는 네.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예.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낸 금액 그 네. 전액이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 저축에 넣으실 경우에 뭐 받을 수 있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15년 뭐 이상 불입하시기 때문에 15년 후에 원금만 받는다? 네. 이게 뭐 사실상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부분 예.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679님인데요. 이분도 정말 실질적인 거 물어보셨네요. 자유적금은 나눠서 넣는 것보다 처음에 많이 넣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유적금과 정기적금 둘 다 3%의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총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첫 번째 첫 달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자유적금으로 넣어 놓을 때랑 두 번째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정기적금을 넣을 때랑 받는 이자가 같습니까? 만약에 그 둘 다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넣었을 때 이자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넣는 것과 나눠서 넣는 것. 네, 이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몇 프로냐 할 때 그 예. 금리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금리 뭐 3%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건 1년에 3%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을 다 유지하셨을 경우에 3%를 주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처럼 한꺼번에 넣는 거면 3%를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적금처럼 매달 얼마씩 넣는 거라면 첫 번째 달은 1년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예, 3%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두 번째 달이나 세 번째 달 같은 경우는 한 달씩 빠지게 되죠. 아, 그만큼의 이자가 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마지막 달은 3% 그 금리의 12분의 1만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유적금처럼 뭐 일정한 금액 아니면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앞에 먼저 빠른 달에 넣는 거는 훨씬 금리가 많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달은 거의 사실상 금리가 거의 없는 예,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금과 적금의 차이 뭐 이런 것처럼 예. 한꺼번에 예치해 둘 경우에는 12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적금이나 자유적금처럼 그 매달 수시로 넣는 거는 그 달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88님인데요. 사회생활 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00만 원의 돈을 모았는데 이걸로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단리니 복리니 하는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단리와 복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 차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금에 이제 이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네.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이제 3년 만기 예금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예금이 금리가 5%다라고 네. 가정하면 3년 뒤에 이제 원금 100만 원하고 이자 5%씩이니까 3년이면 15만 원 해서 네. 115만 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단리 상품이고요. 네. 복리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첫 해는 그 100만 원에 대해서 5만 원 이자를 받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05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네. 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년째 되면 요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받게 되죠. 그래서 네. 그 복리보다 단리가 이렇게 따지면 한 7,600원 정도 더 받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복리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점이 어디냐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네. 복리하면 연복리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에 들어가는 게 1년 단위가 네. 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월복리라고 해서 매월 이자가 원금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그런 상품도 있어요? 네. 월복리 네. 저축이라는 상품이 네. 모 은행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러면은 월복리 말고 일복리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일본리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네. 가장 확실하게 있는 건 대출에 있어서 일수대출이 사실 일본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반대의 개념이네요. 네, 사실 대출만큼 네. 확실한 복리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세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하고 농특세 네. 1.4%에서 일반과세가 15.4%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세금 우대라고 해서 금리를 좀 그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래서 네. 9.5%를 해주는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한도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우대 저축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나 수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예탁금이라고 해서 농특세 1.4%만 되는 상품이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중국에서 치맥 열풍 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오늘이 3월 3일인데 삼겹살 데이네요. 치킨이든 삼겹살이든 뭐 없어서 못 먹죠. 저도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